아, 뭐야? 아, 누구야? 아이, 뭐야, 진짜 장난치지 말라고! 아, 어디서 쏘는 거야,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좀! 아니, 사람도 안 보이는데 어디서 자꾸 날아오는 거고, 이거! 어, 설마, 저격수? 아, 형님! 형님, 이거 다 알아요. 빨리 나오세요! 아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어디서 총 날아오는 거야,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간만에 또 탄피 배출, 네, 너프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너프건 플러스 탄피 배출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이 정말 위력으로 따지면 역대급, 그리고 간지로 따져도 역대급, 바로 탄피 배출 저격입니다. 와, 이거 왠지 영화에서 전쟁 영화 보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찰커덕. 이 간지 오늘 제가 너프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거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뭐? 이거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급 위력입니다. 이게 잘못해서 눈에 탁 하면 눈알. 자, 그럼 첫 번째 탄피 배출 너프건. 이거 모르면 진짜 남자 아니다, 이거. 너 이거 예비군 훈련 가서 안 만져봤냐? 예비군이요? 세대 차이 실화예요? 아니, M16 대신에 M16 물량 딸리면 이거 줬었는데, 카고팔? 어, 저 좀 본 적도 없어요, 형님. 아, 근데 이 카고팔. 나는 실제로 만져봤지만, 실제로 못 만진 친구들도 배틀그라운드에서 너 카고팔 저격. 아, 그건 알지. 아, 나 이거 배그에서 진짜 잘 써보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아쉽게 정복을 못 했었지. 어, 기억이 나네. 다른 총도 뭐 다르지 않잖아요. 뭐 다 못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뭐 팔다리 못 쓰고 싶냐? 이게 디자인은 되게 투박한데 위력이 상당해가지고 약간 반전 매력 있는, 예, 그런 저격총입니다. 약간 이거 투머치인데 이게 1930년도에 이미 대량 생산됐대. 오, 진짜 오래된 거야. 근본이 있네. 어, 그렇지, 근본이지. 세계 2차 대전까지 막 쓰이고 이랬던 총이라서. 일단 스코프는 무조건 필수예요, 저격총에. 게다가 이거 조절도 된다. 조절? 배율이 움직여. 보여? 오, 진짜다, 진짜다. 이게 그냥 멀리 가까이 이게 당겨지더라고. 나 한번 볼게요, 지금. 와, 진짜 된다! 돼요? 2배율에서 한 2.23배율로. 그래도 되긴 하네. 어, 되긴 돼요. 예. 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저격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카고팔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앞에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걸? 총바지라고 하나? 아니, 총바지가 아니야. 총바지.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탄피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리얼해요. 착, 이 손잡이. 와. 괜히 뭔가 멋있어 보여. 우와. 땡기고, 밀면은 이제 여기에요. 탄피를 물고 탁 앞으로 가는 거야. 와! 자, 그럼 위력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번 쏴볼게. 어, 지금 좀 뭔가 애매했지? 네, 앞에 뭐 고구마 막혀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뭔가 이 총알이 아, 막 비집고 막 뭐 이런 느낌이 나왔거든? 간다. 우와, 제대로 날아갔다. 두 번째 거 좀 달랐다. 자, 근데 우리가 위력을 본다고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 뭐요? 탑이 배추 제대로 봐야지. 이 맛이야, 이 맛. 이 손맛. 자, 위력 보셨죠? 하지만 이게 진짜 위력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프건은? 창문에 붙어야 됩니다. 자, 저기 봐봐. 이 정도 거리. 어, 그 정도면 제법 멀거든? 지금 한 몇 미터 될까? 5미터 되지 않을까? 아, 5미터 훨씬 10미터 되죠. 그래, 10미터라고 하면 주작이야. 아니, 대략, 대략. 자, 7미터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게 창문에 붙는지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너프건 몇 가지 했었는데 고작 한 3, 4미터에서 다 떨어졌거든? 저격총 위력 한번 보겠습니다. 세팅. 아, 이거 자세가 왜 이래? 자세가 이거. 자세 좀 이상한데요? 해모는 남색 팬티예요? 아니, 아니야. 간다. 우와! 야, 이거 진짜 세긴 세다. 진짜 붙었다. 오케이. 이제 본격적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총. AWM. 흔히들 말해서 애답이라고 하죠. 사실 애답은 AWP인데, 저같이 총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건 다 애답이라고 불러요. 예, 배그에서도 나왔거든. 너 이 총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아냐?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또 했어요. 이게 원래 군형이 아니었대. 이 시리즈가 온 겁니다. 너 몰랐지? 진짜 궁금했지? 별로 안 궁금한데요. 그래? 너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아무튼 이 총은 2475m 최장거리 저격 기록이 있는 예, 그런 총입니다. 2km가 넘는다고요? 어, 그렇지. 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뭐요? 제조사에서 1500m 넘는 거리에서 맞추잖아? 네. 어, 그 이상은 운이라 그랬대. 아무튼 뭐 기록이 있으니까 최고총. 자, 일단 외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그냥 저격총이지, 세련된. 전 사실 총에 대해서 잘은 몰라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뭔가 딱 본격적입니다. 예. 이 말밖에 못하겠네요. 본격적이에요. 자, 이 총도 앞에 이거 예, 바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데 진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스코프가 있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얘 성능 안 갖고 볼게. 얘는 어때요? 구멍에 막혀있는데? 봐요? 이거 왜 만들어놨을까 이걸? 일단 근데 외형만큼은 진짜 끝내줍니다. 레버도 손잡이도 이거 훨씬 커가지고 딱 땡기는 맛이 더 있어요. 자, 보시면 소리도 뭔가 철커덕하네 이게 더. 으야. 와, 이거지. 이쯤 되면 또 유의력을 한번 안 볼 수가 없겠죠? 오, 이거 위력 테스트 들어간다. 근데 그 전에 탄피 배출 봐야죠. 와. 이야, 근본 있다. 이겜성이다. 간다. 뚝배기 깨러. 자, 간다! 자, 잠깐만. 자세 뭐예요? 잠깐만. 개구리예요? 어메이징 프로고야. 자, 갑니다. 3, 2, 1. 와우! 붙었어요? 오, 진짜 붙었다. 이 밑에 거. 와, 우와. 이거 다 붙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가장 강력한 녀석이 남아있거든. 어우 씨, 야 이거 진짜 무겁다. 어, 뭐야? 야 이건 진짜 총. 아, 진짜 총이에요? 아우 씨, 야 사이즈 봐 이거. 아니 카메라 다 안 당겨요 거의. 아우 씨, 잠깐만. 아우 씨, 뻥이고. 아이씨. 사이즈만큼은 진짜 실사총. 장난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앞에 소음도 달렸어. 플라스틱이고. 자, 소음기까지 붙어있으니까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지금 보시면 자, 키가 187인데 거의 와 이거 봐봐. 야. 이 총은 어쩌면 제일 유명할 수도 있어요. M24. 들어는 맞죠? 그치, 이거 엄청 유명한 거야. 아, 이게 그거구나. 미국 저격 제식 소총이래. 갑자기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영화 그거 봤나? 아메리카 스나이퍼? 알죠, 알죠. 거기에서도 썼던 그 소총이에요. 와, 자, 이 M24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예. 더 이상 정보가 없긴 해요. 아, 저, 디자인이 이쁘고 그냥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위력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위력 테스트 전에. 장점부터. 야,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사이즈 큰 만큼 이게 손맛이 확실하게 있다. 와, 와 이거 크니까 딱딱 맛이 있다. 와, 소리 봐. 소리 묵직하다. 와. 미러 테스트 바로 갑니다. 아, 이번에 제발 멋있는 자세를 좀 해주세요, 형님. 이게 최선이야. 아니, 이건 무슨 자, 갑니다. 3, 2, 1. 와, 이거 오늘 다 붙네? 지금까지는 위력이었다면 진짜 저격총의 비교는 정확도지. 정확도 테스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깻물인표 너프건에서 빠질 수 없는 관역이죠. 예, 이거 자동 관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에요. 자, 이걸로 정확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 총 중에 어느 녀석이 가장 퀄리티가 좋을 것인가. 자, 첫 번째 타자 바로 카구팔입니다. 생긴 건 구대기나 성능만큼은 최상이다. 갈게요. 오, 좋았어. 생각보다 센데? 오. 이걸 맞출 수 있어. 아, 진짜 아까웠다. 자, 두 번째는 애답입니다. 장전. 오, 이거 맞겠다. 삘이 왔거든요. 어? 야,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M24. 예. 오케이. 와, 소리가. 느낌 왔어. 어, 되겠다. 이번엔 무조건 맞는다. 진짜 마지막이다. 0점 맞았어. 쏠 때마다 총알이 다른 데로 튀어.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딱 두 발씩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 준다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기회를 주기 싫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뭘 해도 손낸 것 같다고요? 맞았어. 자, 두 발씩만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잠깐만, 뭐 꼈다. 앞으로! 아니, 총알 나왔잖아. 앞으로 밀면? 아니, 총알 나왔는데 어떻게 총알 죽어야 되는데.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당길게요. 오케이, 예, 오케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여러분들. 카고팔입니다. 어디로 날아갔지? 하! 여러분들 보셨죠? 관형 밑대가리 맞췄습니다. 에이씨. 자, 두 번째 1답입니다. 아, 될 것 같아. 오. 알았어. 오. 역시 애답이다. 이야. M24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이어서 갈게요.
오케이, 느낌 왔어. 첫발 0점. 어? 맞았는데 안 넘어간다고? 이런 구대기를 봤나? 자, 여러분들, 아, 정확도 테스트까지 봤는데, 아, 의외로 이 애답이 좋은 거, 좋네. 오, 얘가 위력도 괜찮고, 날아가는 게 직선으로 쫙쫙 뻗어요. 그나마 여기저기 튀는 거 좀 덜 해. 얘는 뭐 생긴 거는 탱크도 쏘게 생겨가지고, 뭐. 자, 그럼 이걸로 하이라이트 관역이 또 스페셜 관역이 있거든요. 어? 뭔데요? 자, 요 놈인데. 어? 깨풀이 몸짱기원? 올해 2023년에 제 그 목표 중 한 개가 이 다이어트거든요, 제대로. 요거 탁 제가 너무 틀리면 진짜 몸짱 되는 거야. 올해 안에 몸짱? 어, 딱 기운 받는 거지. 오. 요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찐이야. 이게 오늘 사실 메인입니다. 부탁한다. 세 발입니다. 깨물이 몸짱 기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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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와! 100%야! 자, 아무튼 세 발 다 맞췄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몸짱 될 겁니다. 인정? 인정. 와, 이걸 인정한다고? 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야! 그럼 저 제가 지금까지 너프건 많이 리뷰를 했는데 그동안 위력이 조금 아쉬웠다면 이번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격 너프건 인정. 다음 시간에 새로운 너프건으로 찾아올게요. 빠붓!